경상남도에서는 오강배라고 부릅니다. 부산에서는 야류라고 하고 중부지방은 산대놀이라고 하고 북쪽지방에서는 탈춤이라고 합니다. 진주에서 쭉 전승 내려오던 탈춤인데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98년에 복원, 2003년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27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달을 보면 다 인간의 달이 아니고 신의 모습을 한 달입니다. 그것은 이제 탈춤이 더 오래된 고형의 탈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탈춤에서는 놀이판의 나쁜 것을 몰아내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벽사진경의 의식춤을 많이 추고 있습니다. 첫째 마당에 오방신장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나쁜 것을 몰아내고, 일과장은 천신이 그러니까 지상으로 내려온 거라,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춤을 췄다라고 하면, 이과장은 땅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의적인 요소들이 깊습니다. 춤으로서 천신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도 기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문둥이를 표현한 거죠. 장애를 가진 문둥이들은 신화에서는 다 치신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장애를 가진 어딩이와 천년두에 걸린 무시름이 아이가 들어와서 강남 서신 사명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신과 역신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결국 지신이 역신을 용서하면서 물리치는 어떤 화해의 과정을 거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변자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에.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달이 공연화됐지만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신성탈의 개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술적 의미도 가지고, 그래서 신격화되며 몸은 나지만은 달로는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어서 대변자적 역할이 더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일마당은 오방신장은 하늘에 비유하고, 신성탈의 느낌이다 보니까 좀 이미지도 크고 강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 연이탈로 쓰는 것 중에서 아마 제일 클 것 같아요. 길이가 한 74cm 정도 돼요. 그리고 폭이 한 27에서 29 사이 되니까.
보통 우리 영남 지역 오광대나 야루에서는 말뚝이가 나옵니다. 말뚝이는 민중의 영웅으로서 탈춤의 하나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지배계층이라든지 종교계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말뚝이의 입을 통해서 풍자를 하고 하는 거죠. 탈춤 자체가 다 한꺼번에 모여진 종합예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각 나름의 멋이 있고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습할 공간이 없었던 것이 제일 힘들었고요. 저희들을 이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중에서 이제 김수업 선생님께서 칠암성당 지하실을 대관을 해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연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진주 시민들이 성급을 또 모아서 주시고 그 다음에 김장환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고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 25명에서 30명이 있어야지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들이나 전체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는 예술을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예술 환경이 잘 만들어지는 게 꿈이라면 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진주 사람들의 놀이.